안녕하세요. 바실레아 조슈아입니다. 오늘은 개수기의 정체, 왜 감추려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먼저 예전에 제가 표갈기 시나리오라는 내용으로 이런 이제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조도인데요. 이제 아래쪽으로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계를 통해서 뭐그 분류기일 수도 있는데 분류기나 아니면 이 개수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조작을 서버 단에서 보이지 않는 서버 단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개수기를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개수기 아니라 분류기요. 근데 표가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한쪽에 있는 표가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표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데이터 상으로 그런 식으로 조작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깨졌던 게 제가 비례대표 쪽에 어떤 그 투표에도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완벽 분석은 안 됐지만 조작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확신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긴 용지가 어떻게 조작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게 개수기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역구 용지는 분류기를 통해서 또 개수기를 거쳐가지만 비례용지는 수개표를 하거든요. 수개표로 이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바구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개수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개수기가 여기 보시면서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개수기는 지역구 개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비례대표 개수기입니다. 종이가 길죠. 이렇게 긴 종이도 개수를 할수 있도록 개수기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사용된 모델 같습니다. 예전에 사용됐던 건좀 투박하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수기를 찾았는데 이 개수기가 아마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하기로는 안에 불필요한 센서들과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던 이유는 전산 쪽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 투표용지는 분명히 어떤 전자적인 기능을 하는 어떤 모종의 기계가 분명히 통과를 돼야 되고 그 기계 안에는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분명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들어있을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개표기에 이건 홍보 영상이거든요. 때문입니다. 중요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분류기고요. 개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잠깐만 좀 멈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떤 후보가 찍혀져 있나, 그러니까 몇분 후보를 찍었는지 이 부분 여기 도장 찍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걸 표시하는 부분 없죠? 전혀 없죠? 몇 번을 찍었는지 나오는 부분이 없죠? 이 우리의 눈으로 부분을 보셔야 다시 됩니다. 확인하여 그러니까 그냥 몇 정확성을 장인지 높이고 세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죠. 속도가 느린 이유는 투표의 공정하고 눈으로 엄격한 확인하라고. 심사를 위해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보시면 심사 및 확인 개수를 실시한다. 어떻게? 철저한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수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어떤 후보 찍었는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숫자만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거대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크기가 거대하고 안에 뭘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하루 전에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유튜버께서 이런 자료를 올리셨는데 조슈아님이 얘기하신 것 같고 너무 내용이 비슷하다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스컷 인간과 자유 이야기라는 유튜버께서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수기의 설계도면을 이제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계도면을 그냥 검색해서 이제 찾으신 것 같은데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서 플러스가 아니더라고요. 예, 플러스 상사 투표용지 개수기라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뭐 자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걸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구글에 특허 정보가 이제 뭐 이게 공시가 된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료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은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운 받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계수기가 나오죠. 나오고 이건 이제 짧은 건데 긴 것도 있습니다. 긴 것도 원리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내부 구조가 나옵니다. 아 너무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뭐 뜯는 게 더 좋긴 한데 뜯지 않아도 이걸 뜯어보고 증거를 찾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증거 보존을 일단 급하게 해야 되는데 증거 보존할 때 필요하니까 이걸 좀 뜯겠습니다 하면 그걸 당연히 허락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도면이 있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이게 이제 구조도거든요. 안에 이제 회로가 복잡하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그냥 도표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안에 그 복잡한 회로들을 기능별로 분류해 가지고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뭐가 있냐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센서는 필요하죠. 왜냐면 몇 장인지 세야 되니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걸 그 세는 센서가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이 센서부가 그 센서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식 처리부. 몇 번을 찍었는지 인식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기계에다가. 저장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통신을 합니다. 어떻게 통신하냐. 단말기나 PC나 프린터로요. 근데 이 통신부가 이 안에 또 이 위에 추가로 무선 네트워크 관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 부분만 해도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지금 불법이거든요. 이게 불법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조금 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미지 획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표기의 목적은 표를 세는 거예요. 표를 세는 건데 이미지 획득을 왜 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점점 이제 지나가 보면은 자, 경계선 추출 이 표에서 표가 내려오면서 조금씩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삐뚤어진 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고 여기에서 각 지점을 지정을 하는데 이게 표가 뒤집어졌는지 이쪽으로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방향이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 부분을 이제 센서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투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QR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QR코드를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취 영역을 검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장 찍은 영역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인식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요. 그리고 숫자 인식하고 뭐 도장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도장 인식도 쉽게 되고요. QR코드도 쉽게 인식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찍었는지 이 줄을 인식합니다. 줄을 정확하게 봐야 몇 번째 칸인지를 확실하게 아닐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여기 부분에 도장 어디 찍었는지 나오죠? 아, 기가 막히죠? 자, 이쪽에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이 안에 지금 컴퓨터 칩이 들어있거든요. CPU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다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착착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이 칸을 지정합니다. 이 칸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번 후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번 후보고 이걸 네모 영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출을 합니다. 이게 다 이미지 센서로 검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아, 도장이 찍힌 부분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어느 방향으로 찍혔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판독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개표기는 뭘 알고 있냐면, 여기에 나온 데이터만을 봤을 때, 계수기. 예. 이 계수기는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가 한 장씩 내려올 때마다 이 표는 누구를 찍었는지를 얘가 다 판독해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숫자만 세는 기계에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로 QR코드 읽는 거 일도 아니고요. QR코드 데이터 보내는 것도 또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 통신부라고 아까 얘기가 돼 있잖아요. 통신부에 대해서는 이 그 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뭐 프린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인데요. 이 통신부에서 여기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제대로 나온 통신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에 회로가 추가돼가지고 이 부분이 와이파이라든지 다른 어떤 무선 통신을 통해서 다른 데로 자료를 빼내가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더 정확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발표할 때만 해도 거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리고 서버도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 외국 시민께서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서버가 폐기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선관위 직원의 답변이 그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선관위 직원은 그 서버는 총선 기간에 홈페이지에 그 접속하는 트래픽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분배하기 위한 임대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은 메인 서버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임대한 서버들은 그 서버 내용을 다 복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필요 없습니다. 본 서버가 진짜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더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조작 서버하고 선관위 서버는 거의 내부가 이제 프로그램이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데 처리하는 게 조금만 다른 거죠. 선관위 서버는 당일 투표 용지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사전의 데이터는 계수기를 통해서 빼돌려가지고 조작 서버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작 서버는 저는 그때는 이제 중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증거인멸이 쉬우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관위 이번에 이상하게도 서버를 관리하는 어떤 그 전문 IDC 센터에다가 이걸 맡긴 것이 아니고 선관위 그냥 자체 사무실에 이 서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증거인멸이 외국이 더 쉬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선관위 서버에 똑같은 그 조작 서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 내용이 백업 서버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구조가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 구조가 똑같은 백업 서버. 그러면 이 백업 서버만 약간만 조작해서 당일은 열로 보내고 사전은 열로 우회해서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버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선관위에서는 물론 이건 이제 홈페이지용 웹 서버다. 웹 서버 이제 뭐 백업 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100% 맞다면 그걸 또 증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웹서버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류한다든지 모집해가지고 집계하는 그런 쪽 서버도 아마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백업 서버가 있다면 그게 조작 서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 서버, 메인 서버만 있으면 이것을 조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물론 이제 조작을 다른 서버를 경유해서 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작 서버가 완전히 폐기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정확하게 조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인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 서버가 뭐 물론 중국이나 다른 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선관위가 자꾸만 폐기하려고 하는 그 백업 서버가 이 조작 서버에 해당된다면 분명히 이건 서버를 이제 지켜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또 선관위에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메인 서버도요. 그것도 잘 찾아봐야 됩니다. 다 분석하면 여기 조작된 흔적은 아니더라도 조작된 데이터를 받은 흔적은 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민 후보가 여기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요. 개표기 개수기는 없네. 서버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개표기나 개수기도 포함돼야 되고요. 선거 관리 통합 서버 등
10건에 대해서 지금 기각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께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뭐 항고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민호 의원님 말고도 여기 보시면 기독자유통일당에도 서버 쪽 증거 보전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이것이 이제 인용이 돼서 서버 보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아주 뭐 잘 됐다고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접 그 현장에 갔었던 변호사랑 통화했거든요. 근데 안 됐답니다. 이게 지금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걸 자꾸 이제 뭐 분탕을 치는 건지 헛된 희망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자꾸 이제 헷갈리게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집중을 못하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통과 안 됐습니다. 서버 쪽 인용 이게 증거 보전이 인용이 안 됐고요. 개수기도 안 됐습니다. 개수기도 안 되고 사전 투표에 관련된 어떤 발급기기 그것만 일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자기기니까 그게 된 걸로 해서 뭐 전자기기가 다 됐다. 그래서 뭐 서버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안 됐고요. 우리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이제 그 참 고마운 것은 지금 이걸 그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변호사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그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대패를 했잖아요. 미래통합당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그 판사들이 증거 보전을 하는 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 증거 보전 판결을 내리는 게요. 근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지금 통합당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일반 개인 후보가 개인 자격으로 이제 지금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이 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큰 정당이 얘기하면 좀 쉬워지는 일이 좀 편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분 후보가 개인이 이런 어떤 그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미래통합당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아니라 군소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게 기독자유통일당이 사실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조작을 안 했다면 이제 그 후보 한 명 비례 후보를 배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체크를 한 부분인데 이게 약간 아쉽게 제가 추정치인데요. 어차피 추정치지만 약간 아쉽게 3%가 안 돼서 어차피 이번에도 비례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얘기를 아차 싶었어요. 얘기를 하지 말걸 그랬나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이제 그 비례 투표 용지도 어떤 확인이나 증거 보존이나 이제 그 개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이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힘이 빠져서 어차피 3% 안 되는구나 다시 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제기를 안 하시면 정말 뭐 1.7%인가 그랬거든요. 기독자의 통일당을 지지하시는 이렇게 군소 정당을 지지하시는 모든 국민의 유권자들이 너무 실망해서 다음에도 또 정말 열심히 그 지지를 할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기를 해서 지금 추정으로는 한 2.4%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3%는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만큼 많이 높았다 사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조작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선거 자체가 비례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무효가 돼서 재투표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군소 정당을 뭐 새벽당이나 뭐 오류공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제 그 인원 그 뭐지 그 비례 한 명이라도 배출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군소 정당이 이번에는 다시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표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다시 만약에 된다면은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또 총선 때는 이 부분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정말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또 이제 그걸 비례 후보를 좀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례 의원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부탁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분들이 정의감에 이제 차 있고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주고자 하는 이제 그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각 정당이 군소 정당이 이제 그 다 부자는 아닐 텐데 그 이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제 증거 보전을 하고 재개표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증거 보전 신청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항고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월요일쯤에 또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지금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서버 부분이 됐다. 이 저기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서버 보전을 성공했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듣고 있는데 안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신 분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여러 군소 정당들이 다 이제 그 비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유일하게 기독자유통일당만이 그 비례 대표의 투표에 개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지금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요. 진짜 이게 잘 돼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의 이 힘들이 크리스천들이 힘을 내서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혀내고 올바른 투명한 제대로 된 선거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데 좀 힘을 지금도 힘을 모으고 계시지만 더 힘을 내 주시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와 그리고 그 계수기 그리고 분류기 할 것 없이 다 전자적인 부품의 요소가 들어간 건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에 이렇게 선관위에서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그런 해당 기능이 들어는 있지만 그 기능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 저기 뭐지 공직선거법의 5조에 보면은 여기 그 모든 이제 선거 개표에 사용하는 기기는 절대로 전산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적인 부분을 일부 사용하든지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정당의 그 뭐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당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있는데도 쓰이는지 쓰이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이제 이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어디 폐기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증거 보존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전산적인 부분에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게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밝혀야 되고요. 이미 설계 도면이라든지 그 내용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안에만 존재했는지 아니면 통신 장비를 정치를 통해서 뭐 여기 보면 라우터를 통해서 U 플러스 5G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U 플러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뭐 U 플러스가 5G는 아니더라도 U 플러스의 어떤 중계 장비를 국산 중계 장비를 통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통신이 되는지 이 부분에도 어떤 통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 서버도 다 압수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중계 장비 이거는 이제 백업 장비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인 이렇게 정상적인 전용선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가는데 이 부분은 전용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백업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무선이 더 불안정하거든요. 유선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무선을 쓰다가 유선으로 백업을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비가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무선 공유기, 안테나가 두 개 달린 무선 공유기처럼 생겼을 수가 있는데 그 장비를 통해서 그 개표 현장에 있는 모든 계수기가 한 8개 정도는 있을 텐데 계수기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그 중계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계 장비에서 이제 아마도 유선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아줬을 겁니다. 어디로 쌓아졌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이게 다 증거 보존이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분명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우한 DC 인사이드의 우한 갤러리라는 그 모임에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뭐 여당 야당 뭐 민주당 한국당 통합당 이걸 가리지 않고 그런 걸
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선거가 너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정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서고 있고, 그리고 블랙 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산을 든 청년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뭉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같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주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통합당도 이렇게 안 나서는 걸 보면 통합당도 뭔가 뭐 구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편인 건지, 저도 이번에 정말 잠깐이라도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합당을 일부 지지했던 것에서 완전히 저는 이제 그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통합당에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요. 정말 그 보수적 제대로 된 정통 보수의 어떤 정책들도 전혀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고요. 너무 실망해서 지금은 저는 뭐 민주당이고 통합당이고 다 싫습니다. 저는 오직 정말 제대로 이 진실만을 밝히고 싶고요. 이 진실을 밝히는 데는 뭐 어떤 당을 지지하시든 상관없이, 어떤 당을 또 싫어하는 이것도 상관없이 모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중심의 핵심에 젊은이들이 특히 우산을 블랙 우산이나 우산을 든 청년들 그 모임 중심으로 모든 이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선거 의혹을 밝혀내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법 체제는 옳고 그르냐, 법 판례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보다 이상하게도 예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꽉 다 일어나면 법의 그 판결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의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굳이 좌파 방식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좌파 우파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상대 진영에서 쓰는 그런 방법이라 하더라도 적극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현재 법은 때로 일어나서 때를 쓰면 통과가 되는 지금 때법이 통용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이 상황에 맞게 그럼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4일 되면은 이제 다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며칠 안 남은 이 기간에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밖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지만 정말로 이게 법원에서 인용이 될 수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 주시고, 거기에 뭐 전문가들도 좀, 저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도 좀 협력해 주시고, 모두가 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증거를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표 갈기가 아니라 표 온기, 그러니까 사전 투표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부분에서 사전 투표 용지나 선거 임명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모든 그 증거들을 다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